자, 교육제도 보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293페이지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 각각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를 칠판에 적었는데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 실무 교육은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넣었는데 이건 6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645페이지에 있는 걸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경매 실무 교육은 645페이지에 있다. 자, 교육 실시권자를 보면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하냐면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경매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가 가능합니다. 협회가. 근데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역시 대학이나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하면은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사고가 많이 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실무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요. 안 받으면 소속공인에서 취직을 못하고요. 보조원 직무교육 안 받으면 고용신고를 못하죠. 물론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할 수도 있는데 적발되면 나중에 업무정지니까 적법하게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임의교육, 교육을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죠. 예방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돈 안 내고 교육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돈 안 내는 것, 교육비 안 내는 것. 실무교육 13만원 내야 됩니다. 예방교육 하나만 있습니다. 실무교육 13만원 낸다는 13만원 우리 법조문에는 없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13만원 달라 하더라고요. 교육비 내야 됩니다. 돈. 다른 건 다 내야 돼요. 연수교육도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근데 예방교육은 돈 안 냅니다. 임의교육입니다. 그럼 교육받으러 오겠어 안 하겠어요? 다 옵니다. 현업에서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협회에서 연락 오면서 오늘 교육한다더라. 시청에서 제가 있는 데는 군포시청에서 모산시청에서 교육한다더라. 안 온 사람 교육 오면 명단 다 적고 교육 참석 안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단속하러 나간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 그러니까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오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가면 가득 차가 있어요. 다 와서 받고 앉았어요. 문 닫고 그날 하루 전부 다. 실제로 다 단속 못하니까 그렇게 해요. 안 나오는데 맨날 안 나오고 이런 데는 단속 나갈 수도 있어요. 교육 대상자입니다. 실무교육은 첫 번째 개업공인회사, 두 번째 소속공인회사, 소속공인, 소속공인회사, 선비사자 소속공인회사라는 뜻입니다. 개업공인회사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받아야 되죠. 사전교육이죠. 사전교육.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이름 자체가 옛날에는 사전교육이었어요.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하는데 미리 받는 거예요.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고 소속공인회사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돼. 그래, 엄밀하게 보면 개업공인회사가 받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회사 될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되겠죠. 될 공인중개사. 개업할 사람. 근데 편의상 이렇게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받는 거라고요. 개업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개업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없으면 등록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경매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645페이지에 보면 있다고요. 미리 하는 거예요. 매수 어차피 교육제도니까 다섯 개 비교해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등록할 자 법인인 경우는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이거는 대표자만 받는 게 아니라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될 사람도 받아야 되죠. 중개실무교육은? 경매실무교육은 임원은 안 받아요. 오직 대표자만 받아요.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자가 받아요. 보조원 될 자. 보조원으로 고용될 자.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이제 이거는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이건 미리 받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이미 실무교육 받았던 사람이 또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지금 경과 규정으로서 지금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도 5월 말까지인가 이걸 받아야 돼요. 옛날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 그래서 저도 지금 실무교육 강사를 서울시하고 뭐 충청북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저기 건국대학교 무슨 분교가 있더라고. 어디 충중가 어디 건국대학교 있어요. 분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그걸. 그래서 거기도 제가 실무교육 강사로 등록을 해놨는데 엄청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해놨는데 이제 갑자기 몰려올 것 같아. 이거는 학생 그 수강생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한 명도 없고 그래요. 한 명도 없지는 않지. 한 명도 없으면 교육 안 해요. 교육비도 강사료가 안 나오니까 계속 미뤄요. 어느 정도 인원이 될 때까지. 한 15명은 돼야 손익분기점이 된대. 13만원씩 받아가지고 15명은 돼야 강사료 주고 그래도 손해는 안 본다고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예, 오늘 했잖아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입니다. 등인데 우리 동네 예방교육 하는 데 가보니까 전부 사장들만 오고 보조원들은 고용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보조원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직원 고용했으면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이거 교육을 받아야지 내가 자꾸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보다 남한테 들으면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게 좋아요. 교육은. 자,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 실무교육은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지식.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입니다. 그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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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실무,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모든 교육의 목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윤리는 법률지식, 그 다음에 중개경영실무, 그 다음에 직업윤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게 직업윤리. 그 다음에 경매 매수신청들의 실무교육도 물론 직업윤리 들어갑니다. 직업윤리. 그 다음에 645페이지 보면 있다고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으로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목적입니다. 연수교육의 목적은 법제도 변경사항. 2년에 한 번씩 법제도가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법제도 변경사항.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중개경영실무 똑같아요. 중개경영실무,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 변경사항, 2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거 강의해줘야 된다. 예방교육은 뭐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예방사고 많이 나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건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다음에 교육시간입니다.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고요. 이하고요. 경매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거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더라고요. 3시간, 4시간. 인터넷으로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맹점이 클릭만 해놓고 그냥 혼자서 떠들고 앉았고 하나도 듣지도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계속 중개하고서 그냥 듣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교육의 인터넷이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해놓고 있으면. 저도 실무교육도 지금 32시간 받는데 28시간 32시간 받는데 8시간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 저도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계속 좀 틀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었을지도 듣지도 않고 뭐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교육은 다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 저도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안 잤는데 제 실무교육과에서도 계속 졸다가 보니까 코 골고 자다가 보니까 옆에서 코 건다고 깨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다 끝나고 그 시험도 봐요. 시험 60점 안 넘으면 또 불합격 하면 못 수료도 안 돼요. 근데 예상문제 100문제 주더라고. 건국대학교에서 받았는데 100문제 주는 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분 만에 다 풀었어요. 왜냐면 지금 7시에 강의하러 노원에 가야 되는데 6시부터 시험 보는 거예요. 1시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강의하러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10분 만에 다 시험 봤는데 60점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 1등 한 사람 상 주더라고요. 저는 1등 못했어요. 그 10분 만에 푸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주관식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뭐 앞으로 중개제도 개선 방향을 쓰시오 이런 건 그냥 아무거나 쓰면 그냥 무조건 답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1등 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 아직도 개 못했어요. 그 영원히 개 못해요. 1등 하면 너무 잘하면 그 잘하면 못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 짓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너무 모의고사 1등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만 해보라고요. 10번 이상 모의고사 봐야 돼.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무조건 응시해 봐야 돼요. 문제는 다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게 60점 넘게 나오면 안 되죠. 큰일 나요. 40점 이상만 나와도 큰일 나요. 7개 밑으로 맞는 게 정확해. 7개 넘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 보면 7개 넘게 나왔냐고요? 잘했네. 그 문제 나왔으면 딱 잘한 게 7개. 17.5점 정도가 적절한 점수예요. 지금 나오는 건. 더 나오면 위험하다니까 뭐 좋은 게 아니라고요. 더 나오면.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예방교육은 시간도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 그냥 사고 많이 나면 그 집중적으로 교육하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예방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제가 이거 연수교육 옛날에 그 예방교육도 해봤거든요. 지금도 제가 어디 제 카페에 다음 카페에 사진 올리놨는데 900명 앉아있는데 강의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 너무 강의 잘한다고. 학원에서는 강의 못한다고 잘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제가 일산에서 해봤는데 일산에 개업공교사들이 고양시에 2,000명이더라고. 2,000명. 그래서 3일 동안 강의하니까 첫날에 100명 나오다가 둘째날 300명 나오다가 마지막 날 900명 나왔더라고. 강의 잘한다 소문 듣고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히 교육 내용도 규정된 바가 없고 시간도 규정된 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실무교육, 이거 경매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직무교육 전부 다 1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유효기간 1년인데 만약에 폐업 10년간 중개받아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돼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실무교육을 또 안 받아도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등록 신청일 둘 다 이게 둘 다가 아니고 전부 다 세 개 다 그러네. 1년 등록 신청일. 등록 신청일이라고 하면 직무교육은 등록 신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취직하기 전이죠.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1년 이내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즉 교육받은 지 2년 넘으면 1년 넘어버리면 다시 교육받아야 된다고요. 통계가 실무교육을 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해가지고 다시 교육받는 비율이 50%랍니다. 그저 건국대학교 저하고 같이 수료한 1등 한 사람은 아마 또 받을 거예요. 1년 있다가 개업 못하고 결국. 그 물어보니까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모르니까 뭐 지금 당장 개업하려고 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냥 받는다더라고. 그래. 그냥 받는 게 뭐냐 하니까 그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마음을 가슴에 있는 마음을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어려운 말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받는다더라고. 그래. 그냥이 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의 의미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마음을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냥이라 한다. 자, 근데 다시 1년 안에 다시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다.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받고요. 이거는 교육 며칠 전에 통보해요. 2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2개월 전에 통보. 요거는 며칠 전에 통보해요. 예방교육은
재수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는데요? 시험 이런 것도 나왔어요? 10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거 10일 신설됐으니까 10일 중요하고요. 오늘 애들이 맨 마지막에 15일이라는 숫자도 신설됐으니까 중요해요. 숫자. 요것도 중요해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2개월 전이 아니고 7일 전인가 그랬어요. 연수교육 통지가. 지금 2개월, 옛날 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이게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10일이라는 숫자도 10번 넘게 나와요. 7일도 10번 넘게 나오고요.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그 교재 29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만 거기에 3번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공짜라고 했죠. 요거는 교육비 지원하니까 요거 예방교육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돈 내고 받으라 하면 또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받아도 처벌 규정도 없는데.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교재까지 다 줘요. 공짜로 교재까지 만들어서 주고. 그래 사고 난 사례들, 판례들. 이거 예방교육 하는 거 보니까 요즘 뭐가 사고 많이 나요? 다가구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인데 주인은 한 명인데 세입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은행 융자하고 전세 끼고 이래버리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해요. 요즘 예방교육에. 자, 그러면 298페이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문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이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그 다음에 7일 전까지 통지한다. 며칠 전까지 통지해요? 통지 안 합니다. 뭘 2개월 전에 해요. 실무교육은. 실무교육은 자기가 개업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이고 여기는 지금 실무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4번, 연수교육,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의 목적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존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될 경우는 직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맞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그런데 폐업하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 298페이지. 그게 실무교육. 299페이지에 실무교육위탁인데, 실무교육. 실무교육. 위탁인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가로 1번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그냥 저는 뭐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그냥 대학이라고만 그냥 줄여놨는데, 대학 전문대. 고등교육법에 보면 말도, 우리 다닐 때는 이게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문대학이란 말 안 쓰고, 전문대학이라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봤어? 못 봤어요? 전문대학으로 쓰는 학교 있어요. 경북 전문대학이 저기 영주에 있어요. 제가 그거 강의하러 가봤는데 있더라고. 아직도 전문대학도. 거기 가니까 국어 공무원 합격했다고 막 플랑카드 교문에 붙여놓고,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아서 서울대 가면은 사법고시 걸린 것도 안 붙여놨어요. 그 플랑카드 안 붙여놔서. 서울대 사법고시가 한 300명 걸리니까, 뭐 1000명 뽑을 때 300명 넘게 서울대에서 걸리고, 300에서 350명. 고려대학교가 한 150에서 170명 이 정도 됐어요. 고려대학교도 사법고시 걸린 거 안 써붙여놨어, 플랑카드. 근데 여기는 국어 공무원 걸렸다고 플랑카드 붙여놨더라고. 교문에 들어간데 경북전문대학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딱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들어가면서. 그럼 국어 공무원 된 애들도 몇 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국어 공무원 어려워요. 사실은 사법고시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어쨌든 전문대학이라 쓰는 학교도 있는데, 요즘은 보통 전문대학이라 안 하고 그냥 대학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전문대학이라도. 그 보면 취업률 전부 전국 1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상한데, 너도 1위고 나도 1위면 어느 놈이 1위인지 제가 물어봐서 둘 다 저도 1위라 하는데, 너도 1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경기도에서 1위고 저기는 뭐 전라도에서 1위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업률도. 자, 어쨌든 이런 그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거죠. 세 개 적어놨잖아요. 제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이 세 군데 위탁할 수 있다고요.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는 안 된다고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시험 업무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0페이지 시험 업무. 시험 업무는 어디 위탁할 수 있어요? 시험 업무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어디는 위탁할 수 없어요? 시험은 대학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죠? 대학전문대학에 시험 업무 위탁할 수 없고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경매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고 실무교육은 세 군데 다 가능해.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리고 아까 대학 종류 많이 나와 있던데 방송대학, 통신대학, 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있던데 어디가 수료하기도 좋아요. 졸업하기가 쉬워요.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학하고. 사이버는 쉬워요. 방송통신대 엄청나게 어려워요. 방송통신대 나왔다면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맨정신에는 졸업하기 힘들어요. 4년 만에. 저도 방송통신대 들어갔다가 퇴학해서 퇴학도 안 하고 그냥 끝냈어요. 등록 한번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어려워가지고 나와서 시험 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저도 한번 가려고 해만 정치인들 전부 다 방송통신대 다 적을 두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인원수가 몇십만 명이거든. 방송통신대 재학 중 하면 거기 다니는 사람이 찍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저도 그래서 정치를 노리고 입학했는데 결국 3학년에 편입했어. 대학 졸업하니까 3학년 편입이더라고. 대학원 나와도 3학년 편입이더라고요. 다 편입만 해놓고 한 학기 다니다 끝냈어요. 못 다니고. 그 방송통신대는 어렵는데 사이버대는 쉬워요. 사이버대는 뭐 집에서 시험 보니까 클릭해도 되고 책 보게 되고 다 해도 돼. 방송통신대는 나가서 봐야 된다고. 집에서 못 보고 시험. 여러분들도 사이버대 가시라고요. 자,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위탁.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세 군데 다 위탁하는데 경매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되고요.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는 또 위탁할 수 없다. 세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비교. 자, 그 다음에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보에 고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는 수탁받을래 할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강사 요건인데 29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6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면적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입니다. 50제곱미터면 얼마예요? 50제곱미터면 5미터, 10미터 뭐 이렇게 되면 50제곱미터 되겠죠? 이 정도 되면 5미터, 10미터 이게 한 50제곱미터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안 돼요,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그것보다 커요? 5미터, 여기서 5미터, 10미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 우리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원 이것도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근데 면적 재는 것도 공무원 마음이더라고요. 어쨌든 중개사무소는 면적 재한이 없는데 실무교육 교육장 면적은 면적 재한이 있다. 50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이 교육제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모의고사 나왔어요. 그 정상이 모의고사 잘 출제했네.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섯 개 교육제도 비교하는 거 한 문제 비교해야 돼. 비교 헷갈리니까 비슷비슷하니까요. 자, 보상금도 또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보상금 제도. 자, 보상금이 이 공인중개사법에 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보상금이 세 개가 있어요.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이 있고 주택법상 보상금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 지급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렇게 하면 X죠.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국토법에서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농지는 2년, 잠실재배사 축사 3년,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을 정할 수 있죠. 국토법에 보면. 주택법에 보면은 불법 전매. 아까 그 분양권 전매하면은 뭐 3년에 3천만 원 되는 거 이거예요. 불법 전매. 불법 전매가 뭐예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주택법에 보면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그 제가 지금 최고 높은 게 지금 제가 청계산 서울 청계산 앞에 그 LH에서 하는 게 강남 뭐 이름도 뭐 영어로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LH인데 LH란 말 안 하고 막 영어로 해놨더라고. 무슨 쉐보레 이런 거 이상한 거 지어놨더라고 이름을. 거기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원래 전매 제한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4년인데 근데 바로 불법 전매 했거든요. 하라고 하더라고요. 4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법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4년이라도 결국은 입주하고 1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요. 근데 LH공사는 거의 다 지어가지고 분양하거든요. 한 2, 3개월 있다 바로 입주더라고요. 분양 끝나고 나니까. 그럼 결국은 4년이라고 돼 있지만 전매 제한이 거의 1년만 지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리 다 해버리고 매매 예약 형태로 다 해버린다고 약소금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판례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 전매를 하면 전매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그럼 소유권은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도 된다? 판례는? 판례는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 처벌받고 넘겨줄래 그냥 넘겨줄래 이렇게 나온 게 둘 다 처벌받잖아요. 판 사람 산 사람 결국은 처벌 안 받고 그냥 넘겨줄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불법으로 전매했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은 변론이고 별도로고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전매를 해도 적발이 안 돼요. 어차피 명의를 넘겨줘야 되고 신고하면 둘 다 처벌받고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적발이 안 된다고요. 지금 뭐 미사지구 서울에 미사 하남인가 미사리 하남이에요. 그 서울하고 붙었으니까 미사지구가 서울이 이게 이 지금 그림을 좀 잘못 이런 식으로 한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비싼 지역이래. 여기 미사지구가 여기 있어요. 이게 물이 감싸고 있는 게 풍수지리적으로 좋대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여기가 뭐 지금 압구정동 뭐 이런 데가 비싸고요. 이 동작동 이런 데는 싸요. 강남이다. 동작동도 강남이잖아요. 지금 이 국회의원 이번에 선거하는데 정동령이 나온 데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거 좀 싸거든. 근데 동작동 국립묘지 있는데 이런 데는 이게 한강이 이렇게 W자로 흐르고 있어요. 아마 여기가 이촌동 동부 이촌동 뭐 이런 데일 거예요. 아마 이런 데 용산 뭐 이런 데 비슷하게 이쪽에 이런 데는 비싸요. 지금 강북이라도 풍수지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데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데가 비싼 땅이라고요. 물이 감싸고 있는 데가 풍수지리적으로. 그 미사지구가 지금 서울 쪽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게 한강변에서는 명당자리라고 이게 미사리가 이쪽에가 남양주 호평동 호평동이 아니고 그 무슨 여기 뭐더라 여기가 덕소 여기 덕소가 있는데 여기에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데 자살률이 최고 높은데 전국 여기에요. 한강 물 바라보고 있는데 여자 혼자 있다가 남편 출근하고 없는데 보니까 옆에 또 모텔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아파트에서 보면 3위가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 사망률 1위에요. 다른 사람 모텔이나 들락날락하고 나는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허망해서 그냥 뛰어내리버린다고요. 3위가 아파트라고 있어 지금 이게 덕소. 인터넷 치봐요. 자살률 1위 안 나오는지. 그 강가에 있는 게 좋아야 안 자요. 자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자살 확률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강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전국 자살률 1위 아파트 요즘 다 치보는데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나요.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무등록 3년이 1년 천이 아니고 무등록 개업공인회사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의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발된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적발되면은 이행강제금 토지취득가격의 10%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공법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다음 중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묶여진 것은 답은 국토법 그 다음에 건축법, 농지법이죠. 그 국토법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1년에 토지지적가격 10%씩 매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건축법은 주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 50,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20% 부과하죠. 농사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면 처분하라고 의무기간 1년 주잖아요. 처분 안 하면 처분명령하고 최초 처분명령이 쓴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20%씩 부과한다. 이런 말이 있죠. 공법에. 공법도 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지금 이행강제금 이야기해서 머리 아픈 거예요? 네. 아, 입 나불거린 거 보니까 웃어서 그래서 지금 그 안 대단해요. 그냥 대단해 보이지만 이거 직업적으로 하면 그냥 아무 눈 감고도 그냥 입만 나불나불거리게 돼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개업하면 무조건 망해요. 모르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거 알면 다치잖아요. 아까 알면서 하면 다 금쟁이라고 했잖아요. 알지 말라고요. 알려고 하지 마요. 너무 많은 걸. 시험 볼 때까지는 근데 알아야 돼. 어느 정도. 공법도 그래서 비교해야 된다고요. 주택법, 건축법 비교해야 되고 도시개발법, 뭐요, 네,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비교해야 된다고요. 자, 불법 전매하면은 주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주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국토법에서도 50만 원입니다. 주택법에서는 1천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가짜입니다. 한자로 지원할 수 있다. 가능할 가짜. 자,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는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주택법에서는 전에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국고로 지급을 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국토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2인 2건, 2인 이상이 2명 이상이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분. 두 명이 오면 각각 5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25만원씩 준다고요.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어차피 총액 50만원만 나간다고요. 총액 50만원만 나가니까 여러 건수가 접수됐어요. 먼저 접수해가지고 50만원 줬는데 또 뒤에 접수한 사람은 안 줍니다. 최초로 한 사람만 줍니다. 최초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줍니다. 그 돈 50만원이 끝이라고요.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뒤에 온 사람 안 주고 둘이 여러 명이 같이 10명이 같이 와가지고 각각 50만원씩 달라고 하면 5만원씩밖에 안 준다고요. 균등하게 나눠서 준다고요. 자, 그래서 301페이지 보면은 다 했고 30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경찰이나 검찰에 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무등록 개업공개사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입니다. 발각된 후에는 안 됩니다.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공소제기라는 것은 기소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안 하는 게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 중지하죠? 그러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검사가 공소제기, 즉 재판에 회부하였으나 판사가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맞죠? 기소유예도 받는데 기소유예보다는 더 제가 큰 게 선고유예예요. 기소유예는 아예 검사가 재판에 회부도 안 한 거죠?
선고위는 재판에 회부만 하면 검사 판사가 선고 유예를 해도 받습니다. 보상금 재판에 회부만 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다 했고요. 다 했습니다. 304페이지 이제 문제 그 25회 시험이 다 쉽게 나왔는데 요 문제 하나만 어렵게 나왔어요. 요 문제 하나만. 이거는 다음 달에 계산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는 좀 지금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자체조례 305페이지 지자체조례가 정하는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307페이지는 고유식별번호 처리. 이거는 고유식별번호라는 게 뭐냐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법령에 근거 없이는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인계사법에 우리 개업공인계사가 주민등록정보자고 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한테 그 근거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이제 그냥 임의로 남은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 되죠. 처리하면 안 되죠. 고유식별번호라는 게 개인들 주민등록번호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요즘은 전부 다 어디 뭐 카드사 같은 데도 앞에 생일만 입력하라고 뒤에까지는 입력하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수료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협회 다음 시간은 이제 3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수수료 15가지 수수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313페이지 협회부터 하고요. 자, 수수료라는 말이 지금 305페이지에 있는데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라고 안 하고 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만 보수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직도 수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수료라는 표현 쓰는 거 15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수료 1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응시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이 수수료라는 표현에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신고 필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거기에 305페이지에 있죠. 동그라미 6번까지 있는데 1번 2번 요거는 시도조례, 시도조례고요. 3번부터 6번까지는 시, 군, 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자, 그런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교부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냅니다. 자격증은 합격하면 공짜로 준다고요. 자격증 받으러 갈 때 돈 안 가져가도 돼요. 수수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탁한 경우 위탁 수수료인데 그 8번 그 위탁 수수료 양가로 1번 2번인데 양가로 2번부터 먼저 보면 국토부 장관이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위탁한 경우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승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결정 공고하는 게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참고로 28,000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28,000원 맞나요? 작년에? 그쯤 되죠? 한 그 얼마인지는 28,000원인지 27,000원인지 시험에 안 나와요. 23,000원요? 아, 1, 2차 같이 보면 28,000원. 1차만 보면 좀 더 싸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1차만 응시하지는 마십시오. 학원 다니면 참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올해 2차가 안 되더라도 꼭 응시는 한번 해봐야 돼요.
실제 시험을 한번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차입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출제된다는 경향도 알 수 있고 시험 시간도 안배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 문제는 몇 회 때 나온 문제인지를 다 기억해요. 근데 기출문제 나온 거 제가 풀어보고는 이게 몇 회 때 나온지 기억을 못해요. 이제 옛날엔 제가 시험장에 맨날 들어갔거든요. 해마다.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미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응시 원서 자체가 불가능해 쓰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강의하려면 계속 들어가 봐야 된다고요. 시험을. 거기서 본 문제는 그대로 기억이 남으니까 생생하게. 꼭 여러분들도 시험은 보시라고요. 설령 1차가 되든 2차가 안 되더라도 벌써부터 자꾸 옆에 이제 처음 온 사람한테 너는 지금 해가지고 안 된다. 한 3년 해야 된다. 이렇게 재수생들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 떨어진 사람 말을 왜 듣냐고요. 현업에 나가서 실무교육하러 와서 들어보면 6개월 해서 합격했다고 3개월 해서 합격했다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1년 넘게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실무교육하러 와가지고 실무교육 받는 사람이 저를 거의 다 알더라고. 저도 인터넷에는 꽤 유명해. 제 이름 치보면 지금 제 사진까지 다 나와. 다음에서는 그 부끄러워서 실무교육도 맨 뒤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들었어. 자꾸 교육하는 게 아니고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그냥 자꾸 그렇게 하니까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교육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보수라는 수수료라는 말을 쓰는 게 보수, 중개보수. 중개 작년까지는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올해 보수로 바뀌어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했잖아요.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눈다.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진다.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올해 1월 6일부터 바뀐 게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0.9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요거는 예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예습. 어디에 있다고? 245페이지인가? 이 페이지수가 네? 633페이지에 있네. 633, 638페이지에 있네. 지금 요거 633, 638, 633, 638. 633에 이거 있나요? 한번 봐요. 633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게 633페이지 있나요? 있어요? 거기다 체크해놔요. 뭘 체크해놓으면 되겠어요? 저기 306페이지 참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306페이지에서 했다고 이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얼마라고 돼 있어요? 633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자, 그 다음에 638페이지로 보면 이제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상담 및 권리분석 수료. 638페이지 이거 할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데 모르는 거 왜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얼마예요? 638페이지 보니까 50만원. 범인에 의해서 당사자 협의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된 경우, 매수인이 된 경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감정가, 감정가 1% 또는 최저가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습니다.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매수신청 대리 예규에서는 감정가 1% 또는 최저가 1.5%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낮은 걸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고 감정가대로 막 그냥 비싸게 입찰대리 해버리고 보수만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다 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낙찰받아준 사람은 오히려 보수를 많이 못 받고 비싸게 오히려 의뢰인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더 보수를 많이 받는 모순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해봤냐 하니까 아 그렇네요 하면서 개정을 했어요. 이제 둘 중에 그래서 아무거나 합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 되지 못한 경우 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638페이지 했죠?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 오늘 했죠. 실비, 실비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 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다? 638페이지에 보니까 638페이지 맞아요. 근데 한도액이 30만원. 이 한도액 30만원에는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원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가까운 거리 가는 근거리 교통비, 근거리 교통비 지하철 요금, 대전이 비쌀까요? 서울이 비쌀까요? 지하철 요금 다 비싸요. 시내버스 요금도 비싸고 지하철 요금도 비싸고 대전이 비싸더라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는 제가 카드 찍어보니까 110원이, 아, 1100원이더라고. 1100원. 서울은 1050원이에요. 기본 요금이, 기본 구간이. 시내버스도 달라요.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 뭐 사람이 더 작게 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지금 9호선 같은 데는 밀어 넣더라고요. 사람 막 그냥 옛날에처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시내버스 타면 누나들이 막 발로 차 넣고 가슴으로 밀 넣고 그랬는데 지금 9호선이 그래요. 왜냐면 지하철 4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보통 10개씩 달고 다니는데 그 4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 그 맥켄인가 그 외국 회사에 하다 보니까 외국 회사에 돈 다 빼먹고 먹튀한 거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9호선. 근거리 교통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못 받는 게 뭐 등기부등본 비용. 등기부등본 비용 못 받는다 돼 있어요. 아직도 등기부등본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는데 매수신청들이 예규 규칙은 개정을 안 해서 그래요. 한번 만들어 놓고 왜 개정 안 하냐 물어보니까 이거 제가 처음 전화할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전화 온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이 없어서 뭐 신경 안 썼다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등기부등본 비용은 따로 등기부 떼는데 얼마지? 인터넷으로 떼면 700원인가? 아, 700원 맞을 거예요. 열람하는데 700원. 떼는 데는, 발급하는 데는 1000원인가? 확실하게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수도권에는 전부 다 누가 내주기 때문에, 법무사가 다 내주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긁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얼마인지도 기억도 못해요. 다 했습니다. 15가지. 수수료라는 표현, 이 중개보수는 수수료는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이 15가지 중에서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에 반드시 1개 이상은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협회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